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셀 스타일과 표서식 기능을 이용해서 엑셀 표를 쉽고 보기 좋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는 셀 스타일과 표서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표를 간편하게 꾸며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표 제목, 행의 높이를 두배 정도로 키워줍니다. A부터 E까지 지정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 내용을 한번 보죠. 내용을 보니까 비교적 깁니다. 내용이 밑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제목부터 꾸며 보겠습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에서 제목, 여러 가지 제목 형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목으로 일단 지정합니다. 제목 지정했고요. 강조, 퍼센트와 강조가 있는데요. 이 퍼센트는 색의 농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강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갖다 대면 미리 보기가 되는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지정합니다. 원하는 것으로 지정했습니다. 파란색 계통. 글씨 크기를 14포인트로 키워줍니다. 진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도 원하는 글꼴로 바꿔줍니다. 중고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A3에 커서 놓고 표 내용을 꾸며 보겠습니다. 이것은 표 서식을 이용해서 꾸며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 서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특히 표 제목과 어울리는 색으로 지정해 보죠. 지정했습니다. 표 서식이 나오면 확인 누릅니다. 원했던 표 서식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다시 A3에 커서 놓고 파란색 계통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적용해 보면서 골라 봅니다. 최종적으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합니다. 지정했습니다. 그럼 표 서식을 이용해서 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제목에 보면 필터 단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추장스러우니까 체크를 지워서 없애줍니다. 셀 스타일과 표 서식을 이용해서 엑셀 표를 간편하게 꾸며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